오산시 누읍동에 위치한 실버케어센터.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오산시 전역에서 기부받은 각종 의류를 손질하고 있습니다. 물려주기에 손색 없는 옷가지들은 이른바 실버산타라 불리는 어르신들의 손으로 세탁과 수선, 다림질을 거쳐 관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전달됩니다. 시내 전역에서 기부받아가고 그 옷을 이제 세탁을 깨끗하게 하고 포장도 깨끗하게 해서 우리 손자들 주는다는 생각으로 노인네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해온 오산시가 올해 새로 추가한 일자리 사업은 모두 5개. 실버산타 외에도 꼼짝마 몰카 탐지단, 친환경 이앱 만들기 사업 등 지역 공동체가 당면한 사회적인 이슈를 연계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오산시에서는 매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올해 신규 사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미 없이 일자리만 늘리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가 봉착한 문제에 착안한 일자리 발굴로 어르신들에게는 활기찬 노후 활동을 제공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는 신규 사업을 계속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규 사업 발굴과 참여 대상층이 늘려 올 한 해 오산시가 창출한 노인 일자리는 1,300여 개. 지난 몇 해 동안 좋은 성과를 얻은 시장용 일자리에 이어 지역 현안과 연계한 새로운 유형의 노인 일자리 창출이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OSTV 양하나입니다.